자, 앞서 보신 대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에선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따라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이동한 상태인데 그곳 역시 전쟁의 공포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CNN 소속 프로듀서 이브라임 다마는 가자시티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지난주 가족과 함께 남부의 칸 유니스로 대피했습니다. 피란길에도 공습은 이어졌고 구사일생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아예 끊겼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죽음을 떠올린다고 이브라임은 말합니다. 가자 지구의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가 열린다는 소식에 바로 달려갔지만 헛걸음만 했습니다. 지상작전에 앞서 이스라엘의 한층 강화된 공습으로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한 칸 유니스 거리엔 눈물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이브라임은 공습과 포성이 멎는 그날까지 그저 가족들이 무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김경희입니다.